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 좋은 글. 하나, 끝까지 꿈을 버리지 마세요. 다 꺼진 불씨가 살아나 산을 불태웁니다. 둘,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주세요. 셋, 끝까지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넷,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어줘야 남도 나를 믿어줍니다. 다섯, 끝까지 죽는 소리를 내지 마세요. 사람은 그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섯, 끝까지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캄캄한 골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햇빛 찬란한 밖으로 나오세요. 일곱, 끝까지 마음을 닫지 마세요.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옵니다. 여덟,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할 일이 없으면 주변 청소부터 하세요. 주변과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아홉, 끝까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더 생겨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막 생겨납니다. 열, 잠자리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잠자기 전에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잠을 자는 동안 행운으로 바뀝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